제 뇌리에 빵 때린 게 하나 있었어요. 청와대 납품. 일요일날 밤에 전화 와요. 청와대에서? 네, 들어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다. 맛있으니까 드실 거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합니까? 그 중소기업입니다. 그들이 뭐 돈 얼마 버는지 그 공장 가보셨습니까? 당장은... 그런 말을 못해 하려고 했다가 와, 그 분위기. 아니, 그 공장 혹은 뭐 생산업자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 사실 처음 이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건을 저 어떻게 소싱해 와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일단 돈을 벌기 앞서서 주식도 그렇잖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 계획이 어떻고 뭐 종목을 어떻게 사업 종목을 어떻게 뭐 추가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뭘 해야 되겠다 하면 그 회사 생산하는 공장, 네. 공장을 저는 많이 찾아가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보면 인터넷 검색해서 가세요? 네, 인터넷 검색해서 갑니다. 아. 네. 가서 전화해서요. 당신 상품을 내가 팔아드리려고 한다. 또는 매입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럼 오라 그러고 가면 굉장히 반겨줘요. 네, 반겨주시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한 생산된 상품을 주로 큰 회의실에 전시해놨어요. 대부분이. 아. 네. 단 하루의 미팅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사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사무실이 서울이잖아요. 죄송한데 서울 좀 방문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러면 뭐 관심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잖아요. 그거 T0 샤워기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와요. 그거 어떻게 다 쏴들고 와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내가 편할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내가 가면 그 구내식당 밥도 먹고요. 그 직원들 표정도 보고 회사 분위기도 보고 그다음에 와, 이 상품은 뭡니까? 이 상품 관심 있어서 가긴 했지만 이 상품 뭡니까?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뭐 일본에 어디 카피해서 만들었는데 더 좋게 만들었는데 시장을 너무 앞서서 만들어버려서 선택을 못 받았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재밌다. 강원도 원주는 거기 문막 그쪽에 의료기기 단지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정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도 하나 있잖아요. 예. 의료 고등학교. 동아 의료기기 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약 한 40년 된 의료기기, 예. 특히 임의용 기기. 그러니까 우리 샵에서 쓰는 임의용 기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국내에서 유통을 하시고 해외 수출하시는 한 40년 된 기업인데 거기를 제가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회의실에 기존 우리가 회의하려고 했던 상품관 회의를 끝나고 네. 본인 보고 있는데 유독 독특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핑크색입니다. 핑크 색깔. 핑크 색깔인데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 네. 가면 같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 보면 우리 LED 마스크라는 제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제품하고 좀 생긴 건 비슷한데 그 동그란 그 펌프가 달려 있어서 펌프를 전원을 누르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면 안에 이제 공기 마사지기가 돼요. 가면을 쓰면 얼굴 마사지 얼굴 거? 마사지가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실리콘 재질이 의료용 실리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 단가가 되게 높았던 거예요. 대량으로 못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가가 그때 13만 원이었던 거예요. 오, 비싸네. 그럼 저도 이 업을 좀 하다가 알게 됐는데 되게 독특한 유통 구조가 있더라고요. 생산에서 12만 원이면 생산 원가는 6만 원입니다. 생산 원가의 더블에서 출고가 돼요. 더블 마진에서 출고가 됩니다. 그 출고가 되면 이 첫 번째 벤더사 유통하는 업체는 또 더블 마진에 갑니다. 파는 사람이 대체로 더블 마진에 팝니다. 그 제조사 생산 원가의 한 4배 정도가 소비자 가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마우스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만 원에 샀다 그러면 5천 원이 생산 원가다. 이렇게 그 정도로 되겠네요.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원가가 13만 원인데 중간에 벤더가 가져가서 26만 원에 푸니까 이게 한 39만 원의 소비자 가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벤더가 쇼핑몰들한테 이거 한번 팔아보세요 하니까 그 쇼핑몰도 마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9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굳이 그래야 됩니까? 마진을 10%라도 이 객단가 크니까 샤오기 뭐 2만 원짜리 10개 파나 이건 뭐 1개 파나 똑같으니까 굳이 마진이 적어도 될 것 같다. 아, 율 자체는 좀 적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는 많으니까. 네. 네.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29만 8천에 팝시다. 깎고 마진 줄여서. 객단가 너무 높고 유통 밴드 없고 우리 둘이밖에 없으니까 29만 원에 팔자. 그리고 마진은 우리는 한 30%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합의를 하고 그때 그거를 쓰고만 있으면 예뻐지는 얼굴 붓기 빼주고 그러니까 마사지를 해주니까 예뻐지는 마사지 기리라는 마케팅을 했고요. 그때 이제 SBS에 이제 하우머치라는 그 경매 프로그램에 네네네. 출연을 했고. 아 그러셨어요? 예. 그다음에 박 대표가 직접? 전 직접 출연 안 하고 이제 예. 지원을 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제게 홍보가 돼서 29만 8천 원에 하루에 1억 정도를 그 제품을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그거는 한 3일 정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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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그 이후에는 3, 4천씩 꾸준히 팔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가서 아 현장에 갔기 때문에 실패한 상품이든 무슨 상품이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 현장이 없었더라면 다른 제품 뭐 그냥 거기에서 실패한 상품을 우리한테 제안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경쟁 막 붙이겠지. 네. 여기도 잘 나간다 그러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기업이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에 가면 되게 많이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책상 노트북 하나 펴놓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물건 받고 뭐하고 뭐하고 지마켓에 상품 올리고 스마트스토어에 올리고 키워드 광고해서 보니까 마진 20%밖에 안 나오고 키워드 광고 막 클릭당 3, 4천 원씩 빠지고 이러니까 어? 계산대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재고는 또 쌓이고. 네. 처음에 그 회사는 뭐 사러 갔었어요? 그 얼굴 마사지 원주? 원주에?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피부샵에 이런 그 이 관리기 피부 관리하는 저주파 관리기를 만드는 회사 있는데 한참 많이 팔렸죠. 이제 가정용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 한번 가서 가정용 제품을 거기서 출시하는 줄은 어떻게 알고 가요 보통? 소개시켜줬습니다. 아 주변에서. 어떤 어떤 분이 그런 회사 있어서 소개시켜서 팔아보세요 거기. 네. 아 그런 아니 이제 저도 궁금한데 좋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상원 대표께서 히트 상품을 막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저는 잘 모르는데 유통 그 업계에서 예.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끼리는 예, 예. 어느 정도까지 공유되는 정보의 소스가 있을 거고 예. 또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가 예. 박 대표 지나가다 저거 팔면 되겠네 이게 실생활에서 그래서 이제 추적해서 야야 이거 만드는데 어디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예. 2011년도에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여기 있어요. 양천구 시청. 그쪽 네.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남부 순환도로 그때 제가 이제 그 구로 쪽 가보면 개봉동 구로동 그쪽이 그 아울렛 그 쇼핑센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김일구 상무 그쪽 자주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네, 자주 갔었는데 가는 길에요. 허름한 건물에 네. 농가 김치라는 이 간판이 보여요. 농가 김치. 네, 딱. 그래서 갈 때마다 보이니까 뭐 저는 집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반찬도 좀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딱 요맘때쯤 되면 김장김치가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추김치 뭐 사 먹든지 맞아, 해야 맞아. 됩니다. 요때 되면 딱 요때네. 그래서 제가 언젠간 저희 가서 내가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요때 제가 가요 자전거 타고. 갔는데 계단으로 내려가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치 좀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요? 그래요. 아니요 뭐 얼마씩 팝니까? 그랬더니 아 우리 뭐 조금은 개인한테 안 팔고요. 우리는 대량으로 납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에 오른쪽에 화이트보드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제 뇌리에 빵 때린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청와대 납품 4월 15일. 일부러 써놓으신 거 아니야? 그게 빵 왔어요. 그래서 그날 한 2kg인가 3kg 일단 샀습니다 김치를. 그러니까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맛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갔습니다. 이 김치를 팔아보고 싶다고. 제가 그때 온라인 쇼핑을 안 할 때 아니에요? 할 때예요? 아 그때도 뭐 이게 뭐 비슷하게 할 때인데. 이 제품을 팔아보고 싶다 이 맛있는 거를
몰라서 못 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널리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셔야지.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팔았냐면 청와대에 납품하는 김치. 네, 그 맛의 비결은 그렇게 근데 써도 되나? 그리고 네. 판매 가격이 우리 연예인이 파는 김치보다 조금 낮아요. 아, 네. 뭐 가격 경쟁이 좀 필요해요. 누구의 김치보다? 누구의 김치보다? 조금, 김치보다. 네, 네. 조금 낮습니다. 네. 판매 가격이. 네. 옛날 얘기니까 뭐.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팔았습니다. 김치를. 금요일부터 우리가 마케팅을 시작했고 팔았는데 청와대 납품 김치는 어떤 김치가 맛일까? 김치가 하루에 한 4천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담가 거기는? 공장에서 공장에서요. 저 공장 조금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기만 파세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김치 만약에 뭐 무조건 뭐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4천만 원짜리 팔니까 가니까 난리 났겠네. 완전히 셧다운 된 거죠, 완전히. 택배박스도 없고 뭐 이거 뭐 부자재 다 바닥나고 이랬어요. 많이 팔아야 한 50만 원씩 팔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엄청 팔았다가 제가 일요일날 밤에 전화 와요. 청와대에서? 네. 들어오라고? 아, 진짜로? 네. 들어오라고. 아니 상상력이 이렇게 안 되냐. 그런 전에는 그 공장에서 전화 왔다 일요일 밤에 그 하겠냐. 청와대에서 전화 왔으니까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야 이거 진짜 웃긴다.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다. 그거 다 사실이고 아니, 납품한 김치를 우리 국민이 먹어서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어디 한번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가자. 청와대 납품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구두회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그렇겠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팔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납품하잖아요. 맛있으니까 드실 거고 좋으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먹는데 그게 뭐가 잘못합니까? 그 중소기업입니다. 그들이 뭐 돈 얼마 번지 그 공장 가보셨습니까? 반지하에서 아주머니 대여섯 명이서 만듭니다. 혼내고 왔어? 라는 말을 못해요. 근데 지금 상상을 그런 말을 못해. 하려고 했다가 와, 그 분위기가 안 되더라고요. 청와대 어디에요 거기? 네? 11 비행 뭐 경비단. 거기 경비하는 경비. 군인들. 그렇죠. 경찰들.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지도 못하죠. 군납이구만 군납. 그러니까 일정에. 야 이거 소비자들은 대통령이 먹는 김치인 줄 알고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치 공장 사장님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공장 사장님이 우리에게 납품 끊기면 안 되니까 어쨌든 저기 그냥 조용히 있고 협조해서 나오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사장님이? 협조하고 나와서 그때 제가 이름 붙인 게 청기화 김치였거든요. 청기화 김치. 그 단장님이 이거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확약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바꾼 게 봉황김치로 바꿨습니다. 봉황김치. 아, 그것까지는 저 허락받은 거예요? 네, 네. 아니, 안 하겠다고 한 거 리스트에 없지 봉황은. 네, 그거는 그래,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부르지 않으면. 또 부르면 뭐 아니, 봉황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고 네. 나서 너무 올려 그랬겠지 뭐. 지나가다가 네. 눈에 띄는 농가김치를 여러 번 받고 네. 한번 먹여보게 됐고 팔만하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꽤 많이 팔았어요. 우리 박 대표는 천상 진짜 팔아야 되는 그렇지. 사람이네. 그러네.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실패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패한 거 얘기해 주시죠. 샀는데 잘 팔릴 것 같아서 했는데 안 팔렸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럼 실패담도 얘기해 봐요. 본인이 마이다스인 줄 알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우스를 팔아요. 네. 마우스를 파는데 이거를 어떻게 팔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은 기존에 나와 있는 상품보다 이런 차별점이 있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건전지를 한 번만 충전하면은 6개월을 쓸 수가 있고 무게는 5g으로 가볍다. 예를 들어서요. 인체공학적이라서 애 어른 상관없이 손 안에 감긴다. 그 다음에 뭐 블루투스는 2.0 버전이라서 인식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차별화된 거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만 개 갖다 놓고 팔았는데 실패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회사가 이제 성장하면서 예를 들면 무슨 이제 CFO라는 사람도 뽑고 그죠? 아 사람 관리. 그 다음에 조금
연봉이 높은 친구를 뽑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욕구가. 일 잘할 것 같거든. 네, 일 잘할 것 같거든. 뭐 그런 친구들을 이제 스카우트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현장에 계시거나 하는 특히 뭐 30대 초반에 이런 현장에서 있는 친구들을 제가 가끔 만나면 막 3시간, 4시간씩 자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절실함과 이 절박함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크지 않은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실망 예. 예, 그런 것들 그리고 큰 변화 예, 회사의 어떤 큰 조직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의 직원들이 같이 성장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제 많지 그런 게 더 제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이 관리, 있었다고 생각하고 관리죠 관리 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과 관리가 있는데 그쵸. 우리 박 대표는 그 잘 팔린 물건에 대한 선구안도 뛰어나고 그죠?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것 뛰어난데 하, 이 관리도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항상 제가 보니까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 관리 잘하는데 돈을 못 벌어. 관리만 실제로. 아 근데 관리만 잘하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 예, 예. 영업 잘하는 우리 박 대표는 전 정말 관리의 달인을 예를 들면 부사장이나 뭐 전무로 채용해가지고 환상의 궁합을 하면 궁합을 이루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그게 어렵다. 네. 근데 창업은 몇 년도에 하셨다 그랬죠? 저는 14년도 그 11월에 그 전까지는 알바식으로 이렇게 좀 팔다가 프리랜서 김치도 팔다가 그런 거였고 예, 예, 예. 근데 창업 자금이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짜리 법인이었습니다. 아니 1,000만 원짜리 자금 법인이었고요. 법인이었고 근데 실제로 운영 자금가 1억이었습니다. 1억? 예. 그거는 박 대표가 모은 돈입니까? 어디서 빌렸습니까? 아 저는 빌렸습니다. 부모님한테 빌렸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회사를 파신 거죠? 2019년도에 파신 거죠? 정확 아닙니다. 18년도 8월, 9월 정도에 본 그 계약을 그러면 예. 2010년도에 창업해서 14년 11월 그럼 4년 동안 운영을 하신 거네요. 정확하게 딱 4년 됐습니다. 얼마에 파셨어요? 뭐 이거 다 판 거니까 얼마에 예, 400억 받았습니다. 400억 밸류에 예. 300억을 받고요. 300억 받고 예, 100억을 지분 그냥 갖고 계시고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4년 만에 떨지 마세요. 뭐 떨고 있어요. 4년 만에 1억을 왜 떨어 왜? 4년 만에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캐시 아웃을 300억을 하고 물론 세금을 냈겠습니다만 예, 지분은 아직 100억이 있고 예. 그동안에 이제 월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네. 받아서 예, 쓰셨을 예, 거고 예, 예, 예. 정확하게 이거를 짚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우리 젊은 분들이 야 그럼 나도 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주변에 온라인 쇼핑몰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는 분들을 내가 이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이제 그 아이템들 소개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막 또 나도 1억 모아가지고 막 하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창업에 나이를 떠나서 창업의 예. 후배들에게 이런 분들은 하고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예. 뭐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좀 듣고 싶어. 제가 그 인터넷 쇼핑몰로 돈 벌기라는 책 있잖아요. 예. 그 카테고리 있거든요. 교보문고 들어가 보면. 예. 제일 그 카테고리에서 잘 팔리는 그 쇼핑몰에 관련된 책을 두 권을 샀어요. 1등, 2등. 아, 창업하실 때쯤에? 아니요. 며칠 전에요. 아, 며칠 전에요? 네. 네. 그래서 1등, 2등 팔리는 책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일단 내용이 어떤 게 저는 담겨져 있는지 좀 보려고 샀는데 네. 사실 조금 실망했어요. 저는. 아. 거의 통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잠 못 자고 한 고민들의 결과를 거기에 없어요. 네. 그냥 인터넷에 서치해서 모아놓은 자료를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허. 안 되고 저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우리 현 시대가 예.
예전 과거에 비해서 유통을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제가 후라이팬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은요. 저희 동대문 옆에 거기 그 도매상 있습니다. 네. 그 식기 뭐 이런 도매상. 맞아요. 네. 식당들 많이 식당들 가잖아요. 많이 가잖아요. 예. 거기에 가서 납품하던가요. 아니면은 뭐 큰 대형마트에 벤더사 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제 뭐 늦게 주고 뭐 주고 또 뭐 안 주고 이러면은 돈도 떼이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저는 지금은 우리가 당군 이래 가장 유통의 혁명이다. 어떤 네. 유통의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장벽이, 걸림돌이. 예, 네. 걸림돌이 없는 거죠. 허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존 권력이라는 게 없는 거네요. 기존 권력이 없죠.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200개 정보 폐점이 바로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내가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으로도 내 상품을 저기 전라도 완도에 있는 분들한테 택배로 보내줄 수 있고요. 그분은 그 상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커머스가 지금 보면 요 근래 보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앞으로도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커질 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팔지를 상당한 시간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옷을 파겠다. 어린이 애들 옷을 판다 그러면 동대문 가서 옷 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도매상. 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인터넷에 올려놓고 팔리면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택배 포장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은 시작하면 접습니다. 사업을. 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팔지 어떻게 팔지 광고도 막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고에 대한 이해와 광고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어디 매체 뭐 카카오든 페이스북이든 누구든 담당자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알잖아요. 대충 알면 뭐 알기 때문에 아 이건 여기다 이건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처음 하시는 분은 이 상품을 내가 그러니까 마우스 파는데 이거를 내가 어디에 광고해야 될지부터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그리고는 광고 대행사 전화해봐야 되나? 광고 대행사 전화하면 배너 광고하세요. 키워드 검색 키워드 광고 대행사는 또 따로 있고 키워드는 키워드 하세요. 뭐 하세요 이러는데 키워드는 되게 힘들거든요. 돈을 벌기가. 그래서 광고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맨날 저기 이 프로님이 그래 그 좋은 상품을 그래 근데 어떻게 알고 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게 광고인데 그 광고에 대한 이해와 트레이닝을 어느 정도는 하시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마우스는 네이버 광고 상품 중에서도 많잖아요. 상품이 광고 상품이 그 중에서도 요거는 40대 30대 남자들이 많이 살 것 같아 하면 그 지면이 있어요. 그 지면에 그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지면이라면 30대 40대가 많이 보는 광고 예를 들면 뉴스의 영역 네네네. 그거는 뉴스의 경제 또 이러면은 더 남자 비율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괜히 뭐 걸그룹 나오는데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지. 네이버 뉴스 지면에 걸그룹 남자 말고 이게 안 돼 내가 이게 안 돼. 이러니 우리가 돈을 벌겠냐? 아 정말 아 진짜 뉴스면의 경제입니다. 뉴스면의 경제인데 그게 여성 의류 광고를 하면 실패하잖아요. 맞아. 근데 딱 하자마자 아 뜨거워 해버리면은 광고도 이상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아, 성공해야 되는구나. 네.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네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을 좀 이건 해야 되네. 저는 네, 그 고민 공부를 좀 하시고 네, 네. 하시면 투잡으로도 가능합니까? 투잡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많이 하시고 계시고 네, 네. 네. 투잡으로 가능합니다. 네, 우리 박창원 대표님과 얘기를 하다니까 네. 벌써 훌쩍 뭐 한 시간 반 가까이가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와, 나 진짜 더 듣고 싶은데 네. 와, 그럼 꼭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네. 오늘 다 그렇게 끝내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 그 미안합니다. 네. 네. 우리 박창원 대표님은 네. 저희랑 또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가셔야 되니까요. 아마 뭐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에서 계속 댓글이 달 겁니다. 그 댓글 저희가 보면서 모시는 시점은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댓글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할 테니까 얼마나 우리 박창원 대표님을 만나고 싶으신지 댓글을 통해서 좀 네.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 그리고 뭐 쉽지 않은 요즘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 잘 찾으면 또 금방 또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박형원 대표님도 건강하시고요. 예.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